여기 또 어디서 레벨 1이 이 정도예요? 진짜 극강이네요. 대결이죠. 대결을 하는 건가요? 제가 이겨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옷장에서 가져온 진짜 물건이에요? 오, 저 찾았어요. 깜짝이야. 그럼 그분이 실제로 와요 오늘? 이거 보고 계세요? 둘이 별로 안 친한가요? 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네. 처음이라 어색하네요. 네. 그렇죠? 안녕. 카메라가 많아요 오늘. 안녕하세요. 가수 크러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배우 신예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무슨 이유로 이렇게 만나게 됐죠? 바로 네파의 모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계속 기다렸습니다. 저도 태어나기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요? 네. 아... 예은 씨와 함께 한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안심이 됐어요. 요즘 워낙에 또 라이징 하시고 워너비 스타 상징적인 아이콘. 아우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반대로 패션으로 또 유명하셔가지고. 그 대본. 무슨 소리예요? 전 대본 같은 거 없습니다. 저는 오늘 걱정 같은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첫 번째. 올겨울 크리스마스 데이트를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은? 레벨 1이 이 정도예요? 진짜 극강이네요. 근데 이게 또 그게 있더라고요. 전 애인의 친구는 나에 대한 모든 걸 알고 있는 거야. 아, 둘 다 쉽지 않아요. 난감하네요. 저는 전 애인의 친구를 고르겠습니다. 왜냐면 전 애인은 이미 끝난 우리의 인연이기 때문에. 오케이? 네. 그럼 저는 친구 전 애인과 크리스마스를 한번. 친구에게 말을 하고? 아니면은 친구에게 모르고?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럼 나중에 듣겠을 때 엄청난 큰일이 벌어지는데? 그럼 뭐 이러나 저러나 사실. 아, 속상해. 사랑을 듣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이제 부부의 세계급의 결말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자, 레벨 2. 올 겨울 딱 한 가지 아우터만 입을 수 있다면? 코트만 입기. 네. 그리고 패딩만 입기. 전 이거 너무 쉬워요. 저는 딱 패딩만 입기. 패딩. 왜냐면 야외 촬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코트로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코트. 스타일링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패딩으로도 스타일링을 할 수 있는데. 우리 네팝 모델이잖아요. 아, 저는 사실 평소에 패딩을 즐겨 입는데 패딩파로. 근데 되게 부드럽다. 그러게요. 아, 이거 그런 옷이에요. 리버시블. 맞아요. 이렇게 하면 더 따뜻하겠다. 그러면 저는 프리스 모드로. 제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저도 강아지 키워요. 오, 혹시? 저는 말티즈랑 요크셔 테리어 키워요. 저는 스피츠랑 라브라도 리트리버를. 하얀 강아지는 이렇게 이 후리스 상태에서 안았을 때 굉장히 좀 편안해할 것 같은. 아, 근데 너무 따뜻한데요? 더운데요? 이러고 입고 싶어요. 야외 촬영 많이 하실 때 이 제품 되게 유용하게 쓰이겠네요. 그리고 야외 촬영하는데 무거운 패딩을 입으면 안 그래도 어깨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몸도 아프고 싱그러운데 너무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벼우면 내가 언제 옷을 입었지? 이런 느낌? 입은 지도 모르고 쭉 들어가가지고 엔진이고 그럴 것 같은 느낌이에요. 뭔지 알죠? 왜요? 거의 뭐 이불급인데요? 교복과 입으면 더 찰떡인 페리스. 함께 페리스를 입고 싶은 친구는 단발 여신 신예은님과 그대로 자란 또 어디서 이 증명사진을 구하셨는지 참. 정말 그대로 자라셨네요. 정말 그대로 자랐죠. 그럼 저는 그대로 자란 신유섭 씨. 네. 친근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신유섭 씨는. 저는 당연히 단발 여신 신예은님과 함께 페리스를 입고 싶네요. 우리가 같이 학생이었다면 고백하고 이러지 않았을까요? 아, 너무 막 던졌나? 레벨 4. 네. 어떤 아이템과도 매치되는 데일리템 페리스. 이 중 하나를 골라 코디해야 한다면? 왕벨트와 해골 비니. 여기에 이제 그 망고낫이라고 예전에 이제 2000년도 초반에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그렇게 스타일링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번. 그때 머리 안 뜨. 꽤 괜찮아 보여요. 정말요? 네. 예쁜데요? 약간 그 프로레슬링. 그러게요. 챔피언 벨트 같네요, 살짝.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가리고 싶긴 하네요. 패션스타 같아요. 감사합니다. 페리스의 이름이 좀 필요하거든요. 아, 이 친구의 이름. 저의 이름으로. 이름을 딴 페리스로 짓고 싶은 마음이 좀 있네요. 크러쉬 페리스.
신예은 페이스. 어, 뭔가 멋있는 것 같은데요? 괜찮나요? 해도 되나요? 허락해주세요. 허락해주세요. 허락 안 할 수 없는. 오, 감사합니다. 허락해주세요. 평소에 옷을 잘 입으신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옷을 되게 좋아해요. 저는 폐하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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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할못이구나. 폐하늘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듣고 싶은 걸 얘기했네. 평소에 추구하시는 패션 스타일은 어떻게 되세요? 편하고 입었을 때 좀 옷태가 나는 옷들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저도 비율이나 체형이 예뻐 보여야 돼요. 네, 아까 페리스를 입었을 때 어떠셨어요? 저는 살짝 어깨가 조금 좁거든요. 아, 저도 그래가지고 사실. 근데 입으니까 그걸 좀 가려주는 게 좋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사실 좀 어깨가 좀 넓어 보이는 옷들을 좀 선호하긴 해요. 너무 또 부하면 하체가 또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뭔지 알죠? 어깨는 살려주면서 부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한 팀이 아니야. 싸우는 건가요? 대결이죠. 아쉽네요. 저는 예은 씨랑 팀 하고 싶었는데. 아, 괜찮을 것 같아요.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합법적으로 지금 거절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승자에서 이긴 사람은 내 이름으로 된 페리스를 우리 여러분들께 10벌을 증정할 수 있다는 거, 선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이겨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노력할 거예요. 승부욕 많으세요? 저도 재밌는 경기가 되겠네요. 와우, 열어보면 되나요? 하나, 둘, 셋, 우리 열어요. 아, 네. 하나, 둘, 셋. 아, 무슨 편집샵 같은데? 그렇죠. 오, 독특하다. 좋아하는 신발들도 있고요. 군복이 있네요. 비니도 엄청 많고. 남자분이신가 보네. 스트릿 브랜드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 같은데. 둘이 별로 안 친한가요? 카메라가 사방팔방에 있어. 안녕. 오. 근데 옷이 되게 많으시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 진짜 옷장에서 가져온 진짜 물건이에요? 어, 되게 신기하네요. 살짝 힙하신 분. 그러니까 힙한데 되게. 그렇죠. 누굴까요, 이 드레스룸의 주인이? 각 옷마다 이제 힌트팩이 숨겨져 있는데 그게 힌트팩을 찾아보시면서 이 주인이 좀 어떤 사람일까 추측을 좀 해보시면 되거든요. 몇 개 있어요, 힌트팩? 다섯 개? 다섯 개. 힌트팩을 찾아라. 와, 오, 근데 네? 왜죠? 이거 힌트택을 발견해버렸어. 아, 여기에 힌트. 외국인? 저는 군대. 그렇죠, 제 겁니다, 제 거. 아유, 반갑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과주비입니다. 가짜 사나이란 프로그램을 최근에 나갔는데 까불라고 입고 갔다가 개털린 옷입니다. 이건 이제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인사동이란 곳을 갔어요. 제 한국인 친구 응탱이가 저에게 사준 옷입니다. 이거 인싸템이라고 해가지고 샀는데 죽을래? 우와, 저 찾았어요. 어, 깜짝이야. 깜짝 놀랐어. 샌프란시스코. 거기서 산 신발이다. 오, 맞췄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산 거예요, 실제로. 외국인 명품. 헨리? 그랬으면 좋겠다. 뵙고 싶은데.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찾는 거 재밌다. 어서 찾아보세요. 나머지 두 개가 찾기가 조금 어려워. 어디. 아니, 좋아하는 신발이라서. 근데 이렇게 막 찾으셨나요? 아, 저 찾았어요. 크러쉬? 크러쉬? 지인이신가? 아, 그런가? 골드 버튼이 뭐예요? 유튜브에서 100만 구독자? 아, 그러면 진짜 유명한 사람이네. 조회수 많이 나오면 월 정산되네. 군대. 제 지인 중에 있나요? 지금 로꼬 형이 군대 가 있고 한해 지코도 군대 가 있고. 지호야, 안녕. 곧 갈 따라갈게. 100% 제 지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군대를 간 적이 없어요? 지인분이 없어요. 발 사이즈 봐봐. 아, 냄새가 향한 거기를. 아, 이 티셔츠. 지인 중에 이 향수를 쓰는 사람이 있나요? 향이 전혀 안 나는데요. 근데 100만을 얻으신 거 보니까 인기가 좀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오! 어디? 어? 누군지 알 것 같아. 누구? 누군지 알 것 같아. 꽈뚜룸? 갑자기 왜 그분이 생각났지? 아, 요즘 너무 가짜 사나이에 너무 빠져있어가지고. 아, 가짜 사나이 아시는구나! 우썻!
눈빛이 딱 걸리신 눈빛이야. 아 진짜? 네. 누군지 아세요 근데? 아니요. 안녕하세요 꽈드로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무사 특별과정. 아 진짜 보셨네. 저도 100% 그분이라고 확신합니다. 아 저 그런 거 같아. 왜냐면 제가 요즘 버거왕에 대해서 많이 먹는데 거기에 더 꽈드로 치즈가 그 진짜 어울리잖아요? 괜찮지? 꽈드로 치즈 버거 운명. 운명 끝. 능욕 아닙니까 이거? 꽈드룹룹. 근데 크러쉬랑 그분이 연관이 왜 크러쉬랑 관련이 있나? 그것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럼 그분이 실제로 와요 오늘? 이거 보고 계세요? 저 진짜 사실 진짜 좋아해요. 어, 저 진짜 좋아하는데 네. 죄송합니다. 유튜버를 많이 안 해서 죄송합니다. 진짜 좋아하는데 네. 앞으로 구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최종 선택은 What? 됐잖아요. 아까요. 네, 오케이 오케이. 저희의 최종 선택은 하나 둘셋 꽈뚜루님입니다. 맞췄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10분은 될 거라는 것 같거든요. 아 아닌 것 같아. 왜? 있어 문제 있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려놔! 오해가 좀 있어요. 그쵸 잘못 누르셨죠? 아니 잘못 누른 건 없어요.